안녕하세요. 저는 명지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합격한 최정원입니다. 마음의 한 구석에 항상 돌덩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라진 것 같아서 후련한 것 같습니다. 체육관에서 봐서 사람이 많아서 긴장감이 좀 다른 대학교보다 됐던 것 같고 다른 애들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소재에서 알람시계하고 치약을 실물로 줬는데 알람시계를 최대한 변형하지 않고 치약을 좀 가변형 소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스케치를 좀 더 열심히 떴던 것 같습니다. 마감인 것 같아요. 아무리 좋은 구도를 짜도 마감이 안 되면 교수님한테 설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마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쌤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뭐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이래서 많은 쌤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주 보는 것 같긴 해요. 실기대 전날이나 아니면 제가 수시 있을 때 전에는 학교 유형의 강의를 계속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. 그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나 한계가 왔을 때 좀 힘들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멘탈 깨져도 한두 시간 정도 제 스스로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수시, 정시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